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분열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분열의 문제인데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교역자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당이 좀 지어져 있었던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논조는 뭐냐 하면 이 인간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텐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 속에 나는 이게 최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생각 나시는 네. 대로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는데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에 네. 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뭐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 네, 그렇죠. 가족 중심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진 기자님, 예. 저는 건강이랑 돈, 금전 네. 금전. 저도 공감하시죠? 네, 돈. 제가 원했던 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금전 중심. 그러니까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또 뭐 가족 그 다음에 금전 이런 것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엮어가겠죠. 하나님 중심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뭐 교회 중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중심, 가족 중심. 우리 여기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일 중심이 있을 수도 있죠. 워커홀릭입니다. 일에 중독이 된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스티븐 카비라고 하는 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뭐 하나님 중심도 나와요. 금전 중심도 나옵니다. 가족 중심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적중심이기 때문이다. 적중심. 원수 중심이죠.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삶 속에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전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네. 예. 적중심에. 아, 적중심.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서 한번 보여줘야지. 아. 저는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어떤 원수, 적 아니면 경쟁 상대 네네. 그 사람이 내 의사결정에 중요한 동기가 되는 그런 네.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원석 네네. 형제님 뭐 경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스티븐 카비는 자기 친구, 대학 교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친구 예를 들고 있는데 대학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대학 내가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딱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카비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왜 자네가 미워하는 그 대학의 행정 담당자를 자네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대학 교수 친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나중에 다 이해가 됐다 그럽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미워하고 있는 적 어떻게 보면 원수를 내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동기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직장에서 싫어하는 사람이면 제 인생의 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예. 그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터 자체도 막 스트레스일 수 있고 삶의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는 여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삶의 전반이 흔들리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자기가 미워하는 적하게 있다. 원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는 거죠. 네.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티븐 카비가 설득을 해주었다. 설명해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좀 뭐 극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조원석 형제가 또 그런 그 나름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지옥이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경 쓰느라고 너무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은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 안 보는 것도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관객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관객으로 선택할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싸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비결을 본문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TV의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충신이 있어요. 충신. 여러 또 왕 주변에는 간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간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공은 자기의 길을 충성된 길을 걸어갑니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이죠. 두 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종의 충성.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왕의 왕위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신은 충언을 하고 직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히는 거죠. 충성된 충신의 모습을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이 주인에 대한 종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의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위임된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의 충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고 주인, 뭐 종 이런 거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충성이란 말이 조금 좀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는데 성실함 뭐 이런 말들로 이해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것 어디서 나오는가? 이 일을 맡긴 분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충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없을 때인데 미국에서 왕초라고 하는 이 차인표가 주인공 거지왕 김춘삼을 그 드라마로 한 거였었죠. 근데 거지왕 김춘삼의 패거리가 있고요. 여기에 정치깡패라고 하는 이정재의 패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정재의 패거리 중에 여기 도끼 자국이 있는 도끼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김춘삼의 패거리들이 납치를 해서 뭔가를 알아내려 그래. 막 두들겨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 내용을 불라 그랬는데 잘 안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을 데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도끼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들 이정재 패거리들을 하고 요 김춘삼 패거리들이 딱 살펴보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이정재 쪽에서는 어떨까요? 이정재가 있을 때는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없을 때는 그놈 저놈이야. 자기네 왕초지만. 그런데 김춘삼 요 패거리들은 가만 보니까 왕초의 별명이 원래는 멸치였거든요. 이 멸치가 없을 때 있을 때 왕초라 그런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없을 때도 왕초를 왕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충성된. 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왕초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의 왕초를 왕초라고 부르니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춘삼이 주인공이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김춘삼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가 하면 부하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춘삼의 부하들이 어떻습니까? 김춘삼이 있던 없던 왕초를 왕초라고 부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충성된 마음으로부터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맡긴 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성이란 단어를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순종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겠죠. 변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한순간의 순종도 있겠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조금 좀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뭐 변치 않아야 되겠죠. 사실 그래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시간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이가 많아져서도 끝까지 시간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충성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부여잡은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죽음을 불사하고 육신의 생명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대한 충성 이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충성된 사람에 대한 걸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람들 가운데 쭉 나오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되는 사람은 구소련의 외무부 장관인 그로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57년에서 85년까지 무려 28년 동안을 구소련의 외무부 장관을 한 겁니다. 외상이라 그러죠. 공산당의 최고 권력자는 그 서기장이잖아요. 서기장이 바뀌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무부 장관은 위임이 되는 겁니다. 후리스초프, 뭐 브레즈네프 실각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아마 1985년도 드디어 이제 외무부 장관 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로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때 서방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28년 동안의 세월을 구소련의 외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충성된 사람이다. 그 위임됨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서방 언론의 결론입니다. 아, 자기 상급자가 이 러시아 그 대벌판 그 눈 벌판에 너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어. 그럼 밤새 꿇어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명의 총리 대신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러냐? 다니엘의 위인됨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이 심부름꾼, 충성된 사자가 얼마나 주인에게 시원함을 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비결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구절을 볼 때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자기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대. 저는 자책할 게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 받지는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관객으로 선택한 거죠.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나를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충성된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자, 지금 여기 판단,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재판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장이 어떤 사건을 심의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 영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파이널 버딕이라고 하죠. 요 마지막 최종적 판결,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조그만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회적으로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라도 헌금 바구니 돌릴 때 마음에 이렇게 초신자라든가 그걸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거. 어떤 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데 헌금 바구니는 안 돌린다. 아, 그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거다.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자그마하면 자그마한 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는 다 틀렸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는 술, 담배를 예를 들고 싶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름 하나님 앞에 난 술, 담배 안 해 라고 하는 게 자그마하면 자그마한 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가서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충성된 나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궁극적인 판단, 궁극적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오시는 날 옥석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길을 걸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비결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서로 교만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먹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4장 7절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교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 또는 뭐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성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키재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합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자세가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판단, 관심 갖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바라며 충성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보시고 야 너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게 연약함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보시고 너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충성된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마지막 날 우리를 칭찬하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를 마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 교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줘야 할 부분은 물론 제일 앞에 말씀하신 충성이겠죠. 그러니까 충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나머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이 안에 그 세 가지 중에 혹시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충성이 맞나요? 아, 충성이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성된 네. 그 마음을 갖는 것 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데 막 충성된 길 가다가 이 충성된 길에서 어긋나기가 쉬운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충성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충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충성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네.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네. 다른 사람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네. 기본적으로는 또 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매일을 들어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